큐피트 파이퍼 팽이. 파이퍼의 방구팽이를 만들어 볼게요. 이모! 방구 이모! 색종이 세 장이 필요하고요. 핑크색, 흰색, 노란색. 세 장으로 접어 볼게요. 우선 손잡이를 접어 볼게요. 손잡이는 색이, 노란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접기 두 번을 접을게요. 펴서 돌려서 세모접기, 그다음에 펴서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로 가져와서 세모를 접는데 조금 간격을 줄게요. 0.3mm 정도 띄어서 세모를 접을게요. 이렇게 띄어서 접었어요. 세 개, 네 개. 잘 보면 중심에서 0.3mm 정도 떨어졌어요. 그 다음에 돌리고 또 끝에 부분을 가운데로 가져와서 세모접기 할게요. 이때 정확하게 이 접힌 선에 딱 맞춰서 세모를 접었어요. 두 개, 세 개, 네 개. 그 다음에 그 상태 그대로 또 세모 네 개를 접을 건데 이 흰색 부분에 정확하게 세모가 일치하면 돼요. 이 흰색 부분에 이렇게 세모 4개 접을게요. 3개, 4개. 이렇게 노란색이 보이죠?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가운데 흰색으로 되어 있고 뒤집으면은 이렇게 전부 다 노란색으로 십자가 모양으로 된 쪽을 위로 나오게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이쪽 흰색이 보이는 곳이 안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산 모양으로 접어주고 또 이렇게 펴가지고 돌려서 산 모양 그 다음에 펴가지고 뒤쪽으로 네모를 접을게요. 뒤쪽으로 네모 펴가지고 또 뒤쪽으로 네모를 접을게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돌려서 이쪽이 위쪽이잖아요. 이렇게 접힌 선을 잡고 이렇게 안쪽으로 모으면 손잡이가 만들어져요. 손잡이 완성.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가는 프레임을 만들게요. 파이퍼가 흰색 드레스를 입었으니까 흰색으로 앞뒤 흰색으로 접을게요. 세모접기 두 번을 접고요. 펴서 또 세모접기 했죠. 그 다음에 펴서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로 정확히 가져와가지고
세모를 4개 접을게요. 중간 프레임이니까 뒤로 돌려줄게요. 또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로 가져와서 세모를 4개 접을게요. 2개. 우리는 팽이의 전문가들이니까 손잡이랑 프레임은 빨리 접을 수 있어요. 4개를 다 접고 또 돌려주세요. 그 다음에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로 가져와서 세모를 또 4개 접을게요. 4개를 접었으면 뒤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 뾰족한 부분을 반으로 이렇게 위로 접는 것처럼 하면서 세모 4개를 접을게요. 반으로 이렇게 위로 3개, 4개. 프레임은 다 접었어요. 이제 본체를 접어볼게요. 본체는 핑크색 하트. 우선 핑크색, 핑크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 접기 두 번, 세모 접기 두 번을 할게요. 네모 접기 두 번. 펴가지고 그 상태 그대로 또 세모 접기 두 번. 또 세모 접기. 다음에 펴서 이제부터 여기 가운데 중심선에 딱 두고 3등분으로 접을 거예요. 3. 이렇게. 1, 2. 그 다음에 또 한 번. 이쪽 됐으면 반대쪽도 똑같이 할게요. 3등분으로. 이 부분을 이렇게 올려서 1, 2. 똑같죠? 또 이렇게 3등분. 그 다음에 다 펴가지고 지금 이쪽 방향으로 접혀져 있는데 반대쪽도 또 접을 거예요. 똑같이 이 중심선에 맞춰서 3등분으로 생각하면서 밑에 하나 접고 여기 1, 2 또 반으로 접을게요. 이쪽 됐으면 그 반대쪽도 접을게요.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반으로 반반이 되게 접잖아요. 반반. 이 밑에 흰색 부분 첫 번째 접는 게 조금 더 얇게 좁게 접는다고 생각하면은 밑에 부분이 조금 좁고 밑에 부분이 조금 더 정말 조금 더 넓다고 생각하면 딱 접었을 때 절반이 돼요. 그다음에 펴가지고 이렇게 폈잖아요.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밑에 한 칸을 흰색으로 접으세요. 위에도 한 칸 흰색으로 이렇게 접으세요. 한 칸 한 칸.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세요.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끝부분을 그 위에 칸에다가 똑같이 일치해서 접을 건데 밑에서 이렇게 떼내면서 위에 접힌 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. 이쪽 다시 해볼게요.
이 가장자리 부분을 첫 번째 칸 선에다가 맞추면서 접을 건데 들어서 밑에를 빼면서 이 부분 이렇게 접힌 선에 맞춰서 접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돌려보세요. 핑크색이 보이게 밑에 여기 한 칸, 위에 한 칸, 위아래 한 칸씩 접고요. 조금 전에 한 거랑 똑같아요. 위아래 한 칸씩 이렇게 접고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 밑에 부분은 바로 위에 칸 여기 접혀있는 이 칸에다가 접을 건데 이렇게 밑에서 빼내면서 밑에 쪽에서 이렇게 위에도 해볼게요. 이 부분을 이렇게 들어서 밑에서 이렇게 빼내면서 바로 위에 칸에다 딱 맞춰서 접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가 재밌어요. 이렇게 했으면 이제 여기 이쪽 귀퉁이를 이렇게 네 군데를 다 필 건데 이렇게 피면서 이렇게 다 피면서 여기 이 네모 귀퉁이에 네모가 중요해요. 이 네모를 생각하면서 이 부분 접힌 선을 이거 내려오는 선, 이거 내려오는 선 이 네모 부분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접고 이렇게 한 칸, 한 칸을 안쪽으로 이렇게 넣었어요. 넣으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뾰족한 네모를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접고 반대쪽으로 한번 이렇게 접어놓고 이렇게 여기 얘를 여기에 이렇게 벌려서 손가락을 조금 넣는 것 같으면서 이렇게 꽉 눌러주세요. 이렇게 꽉 이 날개를 위에서 이렇게 꽉 누르면 작은 네모가 이렇게 또 작은 네모가 이렇게 눌러접기가 되거든요. 그러면 이 처음에 있었던 그 네모 정사각형 부분을 이렇게 위에서 눌러접는 거예요. 작은 네모가 생겼고 정사각형 네모 다시 해볼게요. 이걸 네 군데 다 하는데 우선 쫙 펴세요. 펴서 이 정사각형 네모가 중요해요. 끝에 있는 거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네모 네모가 보이게 네모에다가 대각선을 이제 접으면서 한 칸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접고 꽉 눌러서 이쪽으로도 한번 접고 밑에 쪽으로도 한번 접고 날개를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렇게 잡고 여기서 손가락을 넣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우선 벌려보세요. 손가락으로 넣어서 위에서 이렇게 꽉 누르면 이렇게 이 날개를 꽉 누르면 작은 네모가 생겼어요. 그 다음에 여기 손가락을 넣어서 원래 있었던 네모 모양을 꽉 눌러접어주는 거예요. 그러면 나머지 두 군데 다시 해볼게요. 이 끝에 있는 네모가 중요해요. 그걸 생각하면서 피세요. 피면서 이 네모를 생각하면서 툭 이렇게 안쪽으로 1cm 이렇게 접고 이 네모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접어서 뾰족하게 안쪽으로 한 칸 들어가 있고 꽉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이쪽으로도 한번 접고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한번 한번씩 접어주고 손가락을 이 안에 이렇게 살짝 넣어서 위에서 이렇게 꽉 눌러주는 거예요. 꽉
꽉 작은 네모가 생겼거든요. 그 다음에 이 뾰족한 날개에 손가락을 넣어서 원래 있었던 네모로 꽉 눌러주는 거예요. 마지막 한 개인데 이렇게 다 펴서, 이 네모가 중요한 거예요. 다 펴서 그 네모를 생각하면서 이 네모, 그 네모는 남겨놓고 이렇게 그 안에 1cm씩 들어갔어요. 그 다음에 이 네모는 대각선으로 이렇게, 그 다음에 꽉 눌러주세요. 이쪽으로도 눌렀으면 방향을 반대로 이쪽으로도 한번 눌러서 이렇게 날개처럼, 그 다음에 여기 사이를 살짝 벌려서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보면 공간이 생겨요. 그럼 이 날개를 잡고 위에서 꽉 밑으로 이렇게 바닥으로 꽉 눌러주세요. 그럼 작은 네모가 생겼고, 이 날개 부분에 손가락을 딱 놓고 이렇게 위에서 꽉 눌러주면 네모 눌러접기가 생겨요. 네 군데 다 이렇게 했으면 네모가 다 생겼죠? 이제 거의 다 접었어요. 이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뾰족한 부분은 이렇게 세모를 접을 거예요. 이 네 군데 다. 여기 접힌 선 중심에 딱 맞게 세모 네 개를 접을게요. 좀 두꺼울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살살살살 세모 네 개를 접을게요. 이쪽도 중심에 딱 맞추면 돼요. 중심 점에 딱 맞게 세모를 접어주세요. 세모 네 개를 접었어요. 그 다음에 이거를 살짝 이렇게 위로 이렇게 접을 건데, 여기 밑부분에서 이 뾰족한 부분을 튀어나오게 이렇게 접는 거예요. 이 부분이 하트니까 이 네모가 하트가 돼요. 그 다음에 바깥으로 이렇게 세모가 툭 튀어나오게 접으면 돼요. 그때 여기 접힌 선이 두 개가 보여요. 핑크색 여기랑 여기, 거기에 이 흰색을 딱 맞춘다고 보면 돼요. 이 접은 간격은 한 0.5cm 정도 돼요. 다시 해볼게요. 여기랑 여기에 핑크색으로 접힌 선이 있어요. 거기에 맞힐 건데 이렇게 밑에서 이 뾰족한 하트의 이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빼내면서 여기 핑크색 접혀져 있던 이 부분에 딱 맞춰서, 이쪽도 딱 맞춰서 바깥으로 세모를 끄집어내서 접었어요. 다시 해볼게요. 여기 접힌 선에 맞추는 거예요. 이렇게 빼내면서 이 하트의 뾰족한 부분을 밑에서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세모가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접는데, 여기에 접힌 선 여기에 핑크색에 딱 맞추면 돼요. 그때 여기 간격, 접은 간격 한 0.5cm예요. 마지막 이 접힌 선에 맞춰서 접을 거예요. 이렇게 밑에서 뾰족한 하트를 빼내면서 여기 접힌 선 이거 딱 맞추고, 여기도 여기 접힌 선이 있어요. 거기다 딱 맞춰서 짠. 그러면은 이 핑크색 겉에 테두리 한 0.5cm로 지금 접혀 있어요. 그 다음에 이 네모에 이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반으로 접어주세요. 얘도 밑으로
세모를 밑으로 접어주세요. 하트를 만들고 있어요. 얘도 밑으로 이렇게 하트. 이 부분도 밑으로 이렇게 하트. 하트가 4개가 생겼어요. 그러면 이제 하트 본체 프레임 손잡이 연결해 볼게요. 이렇게 하트가 4개가 보이게, 그리고 여기 이 핑크색 뾰족한 부분, 핑크색 뾰족한 부분, 여기 핑크색 뾰족한 부분에 이 프레임이 뾰족한 부분이 이렇게 똑같이 뾰족.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고 위아래는 통째로 다 넣고요. 위아래는 통째로 다 넣고요. 옆은 이렇게 한 개만 안으로 넣을게요. 이렇게 얘 한 개만. 위아래는 다 집어넣고 양옆 좌우는 이렇게 하나씩 올려놨어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접었으면 이 뾰족한 부분에 핑크를 정말 조금 뒤로 0.3cm 정도 조금 접을게요. 뒤로 여기도 이 뾰족한 부분을 뒤쪽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뒤쪽으로 접어주고 완성. 프레임을 집어 넣을게요. 이렇게 살살살살 네모 안에 턱 완성.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만들려고 수고 많았어요. 안녕.